안녕하세요. 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폴리튠이고요.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? TC 일렉트로닉에서 나온 페달 튜너 폴리튠 미니멀 사이즈로 나온 튜닝기입니다. 얘는 13만원 정도에 좀 가격대가 좀 낮게 나와 있고요. 대신 사이즈도 더 작고 컴팩트하게 그리고 더 정교하게 나와 있고 스트럼 튜닝 기능 모드는 물론이거니와 예, 개인적인 모드 튜닝도 가능하고 드랍 디튜닝에 카포 튜닝까지 예, 모든 종류의 튜닝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튜닝 튜너라고 할 수가 있죠. 무대 밝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LED가 있는데요. 이제 밝기가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밝기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감지 센서가 여기에 있어서 그런 기능이 있고요. 기존 폴리튠의 3분의 2 정도의 사이즈 굉장히 작죠? 대충 보여드리면요. 이게 기존 폴리튠이라 치면 예, 굉장히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안에는 배터리 내장이 불가능하고요. 이렇게 아답터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네, 기억하시고요. 자, 그럼 튜닝을 해보겠습니다. 레트로 튜닝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딱 긁었을 때 한꺼번에 튜닝이 되는 거죠. 자,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긁어볼게요. 했을 때 여기 6번 줄의 튜너 상태고요. 여기가 1번 줄 튜너 상태입니다. 지금 다 좀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. 6번 줄 좀 올려주고 네. 대충 이 정도 맞는 느낌. 네. 예. 이런 식으로 튜닝 한 다음에 네, 튜닝이 완전 레트로 튜닝을 했을 때는 정교함, 뭐 줄 하나하나의 정교함보다는요 전체적인 코드 그런 사운드를 웨이킹을 할 때 코드가 울림, 떨림 현상 없이 예쁜 코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그런 튜닝에 더 적합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한음의 튜닝, 그 정확한 튜닝보다는 약간의 오차가 한 0.3 플러스 마이너스 0.3분 정도의 오차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얘는 좀 정확하게 나온 편이라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해도 무리 없이 공연 때나 뭐 사운드 뭐 연주 시에 무리 없이 튜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튜닝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.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E 튜닝 그리고 E 플랫, B, D 플랫 튜닝까지 드랍 튠을 할 수 있는 모드로 변경이 되고요. 쭉 있죠. 그리고 이거는 F, G 샵, 예, 이거는 또 다른 별개의 그 카포 튜닝 시에 사용이 되는 그런 튜닝 모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인풋을 꽂아야 LED가 작동이 되고요. LED도 밝고 그리고 더 정교하고 작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페달보드에 장착시켰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폴리튠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예, 제 손보다도 작은 폴리튠. 엄청 미니멀한 사이즈죠? 미니!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